공부를 더할 생각을 안 했어? 학업을 더할 생각은 없었어? 지금 그래서 좀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왜냐면 본인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사주야. 근데 중간에 한번왜 포기했었어? 부모님 아빠 사업 때문에 하다가 좀 많이 맞아요. 아빠 사업. 왜냐면 본인은 본인 길 가야 되잖아. 응? 네, 맞아요. 아빠랑 하다 보면 부딪혀. 아빠 사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응? 근데 아빠 도와주다 보면 나도 망하잖아. 본인 스스로가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를 본인 거는 하고 싶어. 뭔가는 움직이고 싶은데. 본인이 지금 내가 아빠 도와준다고 아빠 살아날 것 같아? 아빠도 고지식하단 말이야. 외골수야. 아빠는 인복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당해, 저렇게. 그걸 본인이 어떻게 다 해결해 줄 거야? 뒤따라다니면서. 그죠? 불쌍해, 아빠 보면. 안 그래? 안 불쌍해? 오히려 저는 엄마보다 더 편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불쌍한 거지. 아빠도 봐봐, 열심히는 했는데, 아빠는 생각이 짧은 거야, 어떻게 보면. 왜? 그쵸. 근데 본인도 머릿속에 들은 거는 많아. 근데 이걸 써먹지를 한 번도 못했어. 그리고 3년은 본인을 위해서 투자하래, 이제. 근데 본인이 왜 자꾸 주춤해? 제 나이에 대한 거에 대한 부분에 약간 좀저 스스로도 좀 움츠러지는 것 같긴 해요. 더 이상 움츠러지면 없어. 그럼 무조건 주어지는 기회는 무조건 다 잡아야 되는 게 맞나요? 본인한테 잡아야지. 지금 본인한테 들어오는데. 근데 기회도 뭐 지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를 알게 되면서 들어오는 그런 기회들도 많잖아요. 뭐일 제안이라든 것도 했을 때도. 내 주변 지인들이 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요. 근데 그게 마음이 제일 편한 쪽으로 가는 게 맞나요? 본인이 자신 있는 쪽으로 가야지. 자신 있는 쪽으로요? 지금 몰라, 세 갈래 길에서 본인이 지금 움직여진대. 근데 지금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제 지금은 마음이 돈만 그럼. 보지 말고, 돈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진짜 자신 있게 해낼 수 있는 길을 찾아가자, 자꾸 그래. 지금 공부하는 게 자신 있는 분야라기보다는 제가 잘하고 싶은 분야는 맞거든요. 원래 전공을 뭐 했어? 원래 전공이요? 컴퓨터 쪽이요. 그러다 지금 잠깐 바꿨던 거는? 무역이요. 그러다 다시 또 컴퓨터를 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네, 진짜 이거를 해서 뭔가는 본인이 결과를 내야지. 그럼 몰라, 모르겠고. 본인 3년 동안 진짜 공부에 매진해서 움직여서 나를 위해서 살을 해. 그래야지 본인 살 길을, 앞으로 내가 혼자 살든지 배우자를 만나든지 누굴 만나든지 그살 길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 보면 본인도 힘들어지고 내 가족도 힘들어지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맞을까요? 그냥 잘하는 잘할 수 있는 거래, 이제부터는. 공부 안 하고도요? 공부꾼은 아직은 놓으면 안 된대. 왜냐면 제가 가진 능력으로는 할수 있는 건 있는데, 당연히 그걸 다 제안을 받는 것도 그런 쪽이긴 한데, 이게 나라에 제안받는 것도 있어? 나라요? 나라 관련된 일도 하나 있긴 있어요. 그거 하나도 껴도 괜찮다 그래.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긴 한데, 아예 그쪽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지인한테 제가 받은 제안인데, 이게 해야 되는 건가? 왜냐면 비슷한 갈래긴 한데, 완벽하게 그쪽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준비를 그래도 계속 해왔는데, 지인분께서는 그거랑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일을 해줬으면 하니까. 왜냐면 일단은 시작은 해야 되잖아, 뭐를.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 있는 걸 해. 해서 움직여야지. 올해 몰라, 9월 달에는 내 길을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 그래. 9, 10월 달에요?
근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지금 준비하는 일을, 공부하고 있는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몰라, 공부하래. 3년만 고생하래. 본인 들어왔을 때. 그 공부를 해야지 본인이 앞길이 있지. 멀리를 보라는 거지. 왜냐면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멀리를 봐야지 좀 버티고 할수 있는 일은 맞아요. 왜냐면, 당장은 돈이 안 되잖아. 당장 돈 네.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돈 보고 하지 말고 멀리 봐서 본인이 지금 3년, 4년 어쨌든 공부해서 움직여도 본인 7년, 8년을 봐야 돼. 네. 응? 그래야 뭔가 결과 나오는 일이래. 왜냐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다 보니까 다시 처음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은 이제 하시는 분들이랑도 실력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하고는 쉽고, 그러면 열심히 하면 결과는 나와. 근데 제가, 이게 하는 일이 한국에서 하는 게 맞는지, 나가는 게 맞지. 나가는 게요. 그리고 나가는 기회가 하나가 이제 사람들을 더 만나고 하는 기회가 있긴 한데, 그게 워낙 제가 가보지도 않은 곳이고, 거기서 간다고 해서 그게 제 일적으로 사실 좋을지 안 좋을지는 그게 약간 좀 의문이긴 해요. 두려워하지 말래. 그건 본인은 집하고 떨어져야 본인 살 길이 열려. 집하고 떨어져야지. 가족이랑 좀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야지. 안 그러면 본인이 또 챙기게 돼 있어. 그 떨어지라는 게 아예 해외에서 살라는 거세요? 아니면. 아니면 갔다 또 오지, 본인은. 몰라, 내 발판 세우러 나가는 거야. 그럼 오히려 한국에 있는 것보다 외국에 있는 걸로. 지금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여서 올해는 잠좀 잤으면 좋겠어. 머리가 아파 죽겠어, 본인 들어오니까. 네. 저번 주 내내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내가 머리가 맑아야 뭔가 판단을 정확히 질거 아니야? 식구도 보지 말고, 누구도 보지 말고, 나 자신 하나만 보래. 선생님, 저는 지금 제가 준비하는 일 외에도, 많아, 많은데 내가 그 갈림길을 다할 수는 없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스스로가 해서 즐겁고 자신 있는 일을 하나만 잡으면 돼. 내가 세 갈래길을 본인한테 움직여진다고. 그쵸. 이거를 어떻게 내가 다 잡고 가? 그니까 맨날 이거 잡다가 맨날 놓쳐. 그니까 내가 자신 있고, 내가 길게 봐서 성공할 수 있는 길 하나만 딱 잡고, 그물만 파는 거야. 그럼 본인 나중에 성공할 수 있어. 근데 그 일이란 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일이란 게 제가 지금 공부하는 일인지가 궁금해요. 공부하는 일이래, 그거는. 그게 당장 뭔가 성과 나오는 거 아니래. 제가 그럼 해외도 버텨야 되는. 나가, 해외도 나갔다 와야 된대. 그러면, 제가 해외를 나갔다 와야지만 그 일이 시작이 될 건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 본인이 좀 마음이 바뀌어.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본인 몰라. 처음 들어왔을 때 공부해야 된다. 일단은 나 자신 먼저, 식구도 생각하지 말고 나만 봐라. 응? 그냥,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계시고, 여러 가지로 뭐, 건강이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마음을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아? 제가 좀 그래서 힘든 것 응. 나 지금은 내가 살아야 나중에 부모님도 도와주든지 더 같아요. 노후가 돼서 도와주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야. 나 지금 내가 내 지금 복근역에 포도청도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생각하고 있어? 본인 진짜 아빠 도와줬다가 남은 게 뭐가 있어? 시간만 낭비했지. 그렇다고 아빠가 사업을 확 일하는 것도 아니고.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 선생님, 저는 뭔가 사람마다 다 그런 재물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예복이 있지, 본인한테는. 그래요? 그럼 그래서, 일,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서, 명예가 따라와야 나중에 돈이 따라와. 그런 쪽으로 가서.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예, 맞아요. 아쉬움이 되게 좀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또 생겨. 또몇년 지나, 아, 그때라도 할 걸. 그 후에 갖지 말라는 거야. 예, 맞아요. 그 후에 안 갖고 싶어서 다시 그냥 시작한 게 맞아요. 이제 앞으로는 후회할 것 같아서. 후회하지. 이제 더 이상 뒷걸음칠 게 없어. 이게 마지막 나한테 기회라고 생각하면 돼. 저는 누군가한테 뭔가를 일을 시작한다고 할때
제가 뭔가 그쪽에 요청을 해서 시작하는 그 복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저한테 와서 해줬으면 그런 게 더 오히려 맞는 건지. 본인이 두 가지 다 있지만 내가 요청하는 게 더 많아. 근데 그게 더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있지. 제가 강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강하지. 강하고 남 거를 내가 남이 좋다고 내가 그냥 들어가질 않아. 본인 사주가. 네, 맞아요. 본인은 따져보고 뭐하고 움직여보고 그러려면 내가 제안해서 찾아가는 게 낫지. 저는 꼭 당연히 돈이 중요한 시점인 것도 맞긴 맞는데 제가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절대 안 가. 돈은 많이 줘도 본인은 안 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거 보지 말고 나 자신만 보고 3년만 죽었다 삼쳐. 그리고 올해가 되면 나갈 일이 분명히 외국 나갈 일이 있어. 그 나갔다 와야 돼. 나갔다 오면 본인 정신이 또 바뀌어. 그러면 이제 다시 공부해서 뭔가 매진해서 만든다는 소리 나와. 그럼 3년 동안 돈 보고 움직이지 말고 나 자신을 투자하면 그때부터 3년이 지나가고 5년, 6년이 가야지 본인한테 빚 볼 일이 있어. 왜냐면 지금 들어오는 거나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그쪽에 가는 기회를 제가 이제 어쨌든 잠시 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가서 좀 더 보고 뭔가를 결정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도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이쪽을 제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뭔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만 봐요. 그럼 돼. 왜냐면 제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부모님이 오히려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라도 시작을 하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하고. 뒤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요. 근데 제가 이 분야에 오니까 사람들이 참 많으신데 저에게 좋은 사람이란 건 어떻게 알고 넘어가는 건가요? 그건 우리도 다 알 수는 없지. 누가 좋다 누가 싫다라는 거 없어. 근데 본인도 너무 외골수로 사람을 보지 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 사람은 좋으면 본인은 한도 끝도 없어. 맞아요. 딱 싫어서 몇 마디 했는데 제가 사람이 별로 그럼 본인은 말도 안 걸어. 그러보지 말고 색안경 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본인이 너무 수박 겉핥기야. 사람을 볼 때 너무 급하게 보지 말래. 본인은 뭔가 대화도 돼야 되고 움직여져야 되고 그런 사람이 다 도둑놈도 필요할 때가 있고 경찰도 필요할 때가 있고 사기꾼도 필요할 때가 있어. 그걸 내 사람을 만드냐 못 만드냐는 본인이야. 나쁘다 좋다는 게 없어. 솔직한 얘기. 누가 좋고 누가 나 득이 되고 득이 안 된 사람도 나중에 나한테 득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단칼에 자르지 말라는 거 사람을. 본인은 그게 잘못된 거야. 선생님 그 제가 이제 뭔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 혼자 할 수도 있겠고 아니야, 회사에 누구랑, 들어오겠고 같이 오그러져서 같이 움직여질 것 같아. 근데 이 분야 자체가 되게 큰 회사들도 있고 시작한 회사들도 있기가 하잖아요. 본인은 좀 그래도 탄탄한 회사에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오히려 탄탄한 회사에서 오히려 제일 조금 움직여놨다가 나중에 내 거 누구랑 같이 맘 맞는 사람 움직여서 나와서 다시 하든지. 아직은 내가 그 경험이 그래도 탄탄한 데는 어때? 경험해둔 게 많잖아. 본인은 맨땅 해야 되는 것보다 낫지. 근데 다만 탄탄한 회사가 한국 회사는 아닐 수 있다는 거네요. 그치. 그러니까 그것만 잘해서 해보셔. 근데 제가 마지막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부분에 지금 공부하는 거 외에 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있나요? 굳이 거기까지는 안 하는 게 아직까지는 나중에 그건. 오히려 더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3년 말씀하신 거는 온전히 공부에만 그치. 집중하고 하는 일에만 끝까지 가라는 거죠. 그래야지 한우물 파야 그때가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접목해야지 이제 그 다음부터. 그리고 올해 가는 해외에 있어서 오히려 너무 성급하게 다른 일을 하면서 뭔가 하기보단 그냥 준비하고 그럼요. 매장 올해는 오로지 나만 보고 돈 보지 말고 그래놓으면 본인이 결정하기가 빨라. 본인이 이 해외를 안 갔다 오고 뭐 하면 본인이 또 그거에 대한 또 고민이 또 생겨. 갔다 오면 뭔가 결정이 정확하게 난대.
제 사주는 명예로 시작해서 부를 따르는 건데, 그치. 혹시 그 부라는 게 저는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요? 그거는 다 우리가 몰라요. 그냥 그래도 나쁘진 않다는. 그치. 응? 그리고, 좀 늦었다는 거? 좀더 빨리 갔으면, 가지 않았을까? 선생님, 제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 건강을 제가 많이 걱정하는 편인데, 지금 당장은 크게 걱정할 걱정은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죠?